즐겨 하시는 편인가요? 네! 몇 명만? 맞아요, 몇 명만. 네. 그 중에서 누가 게임을 가장 좋아하는지 한번 찍어볼까요? 네! 이 친구가 가장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싶은 분 이렇게 한 명 딱 찍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가연이가 많이 나왔네요. 가연이가 진짜 PC방 자주 와요. 아! 맞아요, PC방. 그럼 스케줄이 없을 때는 PC방 가서 먹고 자고 하시는 건가요? 아, 자주까지는 안 자고. 근데 이건 있어요.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해외를 가야 되는 스케줄이 있는데, 해외를 가니까 비행기를 오래 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날에, PC방에 갈 멤버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PC방을, 이제 시연 언니랑 유연 언니가 PC방을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언니, 갑시다. 가서 밤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PC방 자주 가는 멤버끼리 가면은 보통 무슨 게임을 어떻게 하시나요? 하고 싶은데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거나. 아, 같이 하지 유연 언니랑 가면은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시연 언니랑 가면은 날마다 다른 거 같아요. 네. 게임에 대한 혹시 속박이 있는 그런 회사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회사는 지금 좀 더 게임을 잘 하길 바라고 티어 좀 올리라고. 게임 권장하는. 네, 티어를 좀 올리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티어를 올리기를 권장하는 소속사. 네.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받았던 그 쿠폰 잘 사용하셨는지? 아니요, 그때 언니들이 너무 피곤했나 봐요. 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인터넷에 나눔했어요. 선착순으로 가져가세요. 가연이 진짜 대박이다. 그 킹스헤드 쿠폰을 나눔을 무료 나눔을? 아, 장난이었어요. 장난이었어요. 진짜 감동도 없고.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그랬군요. 저를 사회자를 되게 당황하게 하는 그런 농담 감사합니다. 좋아요. 언니 일단 일러스트가 되게 예쁘더라고. 맞아요. 동영상을 일단 하기 전에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 뭔가 그 캐릭터들 다 제 취향이어서 아 빨리 하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저는 그 게임 로딩할 때 노래가 흘러나오잖아요. 때, 이거 우리가 하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러브콜을 보내주셔서 되게 하겠네요. 드림스 컴 투어 그죠? 그래서 드림캐치 아니겠습니까? 아, 드림캐치 화이팅! 화이팅! 네, 킹스레이드는요 용사 카셀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잡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솔직히 너무 평범한 용사물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마음을 잡았어요, 카셀이. 근데 여신의 인과율에 의하여 타락하게 되고 오히려 마왕이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친구인 프레이가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내가 너가 타락되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겠다. 약간 이런 애절한 감정을 담은 곡이 바로 데자뷰입니다. 나 소름 돋았어. 제 파트 중에 우린 모든 순간 함께 할 테니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였어요. 네. 제가 프레이가 된 건가요? 그럼? 맞아요. 이쌤! 그래서 데자뷰를 들으면 그런 애절한 감정까지 느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앞으로는요 타락한 카셀과 프레이를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와 네, 그리고 카셀을 그런 가혹한 운명에 빠뜨린 여신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이 네, 펼쳐지고요. 그리고 오르벨과 세계숲 파괴의 대혼란을 겪은 여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풀어나갈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드림캐쳐 여러분들이 멤버별 캐릭터 원픽 최애캐를 뽑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자, 지금 자, 어딨죠? 여기 거기 있죠? 자, 그거를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네. 돌려보시면서 네. 아, 나는 요 캐릭터가 참 좋다. 이 캐릭터가 왜 좋은지 자유롭게 멤버들께서 토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골라보세요. 자, 일단은 먼저, 주인공들 네. 한번 카셀 카셀 얼만큼의 스킬들을 들고 있는지. 와, 심판의 날. 와, 멋있다. 만화가 3이 필요한 거면은 프레임. 와, 아, 이거 이뻐. 약간 지연이 닮았어. 와, 이거. 와! 누구지? 와, 뭐야? 이렇게 귀엽게
맞네. 아, 뭐야. 아, 별로야, 별로야. 자, 우리 그러면 원픽을 한번 말해볼까요? 네. 좋아요. 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오. 저의 원픽은 레위시아. 오. 오, 이 친구? 네. 와, 고귀해요. 고귀한다. 왼팔이 제 스타일이에요. 아, 맞아. 소아는 160인데 얘는 170이네. 야, 니키 한번 보자. 혼란병. 자, 다음. 지현이 한번 볼까요? 아, 저요? 언니는, 언니는. 언니 한번 보자. 저는. 플레이예요. 주인공. 아, 왜냐면 되게 파란 눈도 이쁘고 그리고 그냥 친구를 따라서 같이 흥하게 된 게 너무 멋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약간 잘 어울려요. 어머, 내 나이 18살이네. 아, 뭐야? 아, 뭐야? 저는요, 마법사의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 딱 시연이 스타일이에요. 맞아, 맞아. 네, 몸이 25세에 멈춰있대요. 저랑 동갑이에요. 와, 125세. 실제 나이. 아, 실제 나이 125세인데 25세에 몸이 멈춰있어요. 아이샤요. 아이샤, 여기 있다. 이거 너무, 너무 잘 어울려. 언니랑 머리 착각이 16살이야. 저는 궁수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궁수의 디마엘이 왜 좋아하냐면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있는 이게 멋있어요. 이게 진짜 크다. 189야. 너가 우리 팀에서 제일 최장신이잖아. 맞아요. 나는 마법사의 파벨이요. 파벨! 멋있어. 닮았다, 야. 이미지 되게 잘. 성별이 남 플러스 여예요. 저런 중성적인 매력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마법사예요. 오, 마법사. 플레어! 저는 우선 그냥 캐릭터 마법사를 좋아해요. 키가 156이야. 어머. 솔직히 나 156보다 커. 알지, 알지. 좋아하는 것도 심지어 100이에요. 우리 가연이가 한번 침대 놓으면 안 나오잖아요. 와우. 어쩜 이렇게 자기 같은 걸 다 골랐는지. 신기하네. 자기랑 닮은 거를 좋아하네.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본인과 같이 닮은 캐릭터 골라서 재밌게 게임했으면 좋겠어요. 네. 닮았어. 아니면 이런 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추천해주세요. 시작! 저요, 저요. 저 시연 언니. 나 뭐. 카올라. 시연이 카올라. 따라 나와. 옥상으로 따라와. 멋있어. 야, 이유가 뭐야? 멋있어. 왜냐면 듬직하잖아요. 오크족이네, 오크족. 야, 이렇게. 오크족. 오케이. 유연이 찾아볼까? 유연이 라크락. 라크락. 자, 이제 시작됐죠. 자, 카올라 라크락 나왔습니다. 또 추천해주시고. 자, 묶고 더블로 가고. 저요, 래피. 래피, 아! 추천해주세요. 이제 좀 약간 또 귀요미로 또 이제 가네요. 네. 또 다른 오케이. 멤버에게 추천해주세요. 래피 받고? 네, 받고. 어! 저는 보드행이에요. 아! 뭐예요? 아, 이름이 잘 것 같아. 누구에게요? 가연이. 가연이요? 뭔가 잘생긴 게 다미 같아요. 신성한 건달이네, 신성한 건달. 야, 이거 서로가 서로를 추천해주니까 정말 사실적인 게 나오네. 이제 본심 나오네요. 네. 이제 본심 나오네요. 나와요, 나와요. 자, 그럼 보드행 받고. 네. 자, 어디 가? 골라주세요. 야야, 니 카트로 해. 그러니까. 수원이. 그게 뭐야? 수원! 전혀 나 아니잖아! 가연이한테 가겠다. 어렸어! 야, 축하드립니다. 자, 리카라도 받고 이제 또 넘겨주세요. 유연이랑 뭘까? 어머, 나왔다. 자, 나왔네요. 끝판왕 나왔네요. 자, 다카리스. 여러분, 다카리스 소리 질러! 다카리스 누구에게? 누구에게? 아, 전 이거 수원 언니한테. 아. 자, 다카리스 쓰실 의향 있으신가요? 본인의 게임에서? 아, 네, 충분히 저 공룡 되게 귀여워하고 좋아요. 공룡이 너무 예쁘게 생겼네. 맞아. 멋있다. 자, 다카리스 받았는데 또 넘겨주세요. 이거 귀엽다. 메이. 메이 너무 귀엽다. 잘 어울린다. 메이 누구 어떤 멤버에게 추천인가요? 동이요. 싫어하는 것. 마이너스 가계부. 절대 마이너스 가계부가 될 수 없는. 마이너스 통장은 싫다. 캐릭터들이 다 갖고 싶게 생겼네요. 맞아. 그리고 캐릭터 보는 걸로 시간이 다 가서 네. 정말 보는 즐거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캐릭터들마다 뭔가 스토리가 다 있어가지고 되게 보면 시간이 훅 갈 것 같아요. 모으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신중하게 보고 고르시고 즐겁게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 부탁을 드릴게요. 네, 킹스레이드 유저 여러분, 저희 드림캐쳐 이제 확실히 각인되셨나요? 네, 앞으로도 저희 드림캐쳐의 활동 그리고 킹스레이드와 함께할 미래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는 드림캐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드림캐쳐 데자부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
밤에 저 별을 바라보며 우리 아, 괜찮죠? 그것도 내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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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추억을 안고서